셋! 왜? 아! 왜? 왜 하필 좋아요? 그러면 누가 제작했지? 내가 나중에 말까! 내가! 이게 뭐야! 예쁘다! 아, 부끄럽다. 이쁘네요. 아, 여자친구 삼고 싶어요. 아, 벌거벗은 기분이야. 여러분, 힙합은 죽었어요. 얼굴을 해보면 힙합은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가 드리면 썩습니다. 마시고 계십시오. 안녕, 애기. 오빠야, 지금 썩었어요. 맛있게 먹어. 오빠야. 안녕하세요. 슈가 드리는 맛있는 빵 썩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마시고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슈가 드리는 맛있는 빵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네, 마시고 계십시오. 오늘 힙합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힙합은 죽었어요. 쇼 진행을 맡은 제이요. 방탄에서 엄마를 맡고 있는 진입니다. 네, 네, 진영 오늘은 어떤 애장품을 들고 오셨나요? 저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굉장히 커요. 베개 들고 왔습니다. 아, 베개. 네. 아, 정말 어떤 베개인가요? 네, 이 베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매일 베고 자오던 베개로 네. 정말 더럽지만 깨끗한 바로 그런 베개입니다. 아, 그래요? 그,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 베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좋은 점인가요? 제가 기분 안 좋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이 베개를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까먹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지금 순간을 까먹고 싶네요. 아유, 그래요. 아, 네. 아이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순간을 잊고 네, 우리 한번 추첨을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와우. 뽕! 분홍색.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베개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7번입니다. 7번. 네,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네, 9번입니다. 9번. 9번. 아, 네,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 네. 9번입니다. 오, 9번. 네, 그럼 합쳐서 799번. 799.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껴왔던 이 베개 정말 깨끗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신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제가 내장품으로 드린다 해서 제가 깨끗하게 빨아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후. 이때까지 진행한 MC 호비였습니다. 네,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다음 주 노래에 담긴 특별한 사연을 공개한다. 일곱 남자들의 리얼 쇼타임 방탄 노래방. 농구, 볼링에 이은 마지막 대결. 자존심을 건 1대1 승부가 펼쳐진다. 방탄 스포츠 알까기. 카드 한 장으로 결정 짓는 그날의 운명. 헬스장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 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 팬 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 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 사수.